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또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종목 오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을 또 분석을 진행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좀 재점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상을 했죠. 어떻게 예상했냐면 제가 그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뭐냐면 자, 우한 폐렴 관련주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는 그런 테마로서의 값어치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정을 더 받고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 이제 막 뜨냐고. 이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수익 실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고, 회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목이 마라 그러나? 자, 먼저, 웨이크론, 마스크 대장주였죠? 예, 오늘 수익 보신 분 축하 말씀드립니다. 수익 많이 보셨네요. 모나리자 웨이크론 KM,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수익 진짜 많이 보셨네. 축하드립니다. 에스코넥 수익 축하드립니다. 풍광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풍광이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스테오닉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행히 시장은 양봉으로 마감을 또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우한 폐렴도 폐렴이지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일단 경제가 박살났잖아.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히려 경제의 하락은 조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미국의 총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 증시에 좋을지 나쁠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1차적으로는 트럼프가 자국민 우선주의를 펼치기 때문에 미국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나스닥하고 미국 지수만 오르고 있어요. 다른 전 세계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뭐 미국은 굉장히 조금 대통령이 파워풀하고 미국만 신경 써선 안 되는 위치인데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친한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아니면 트럼프가 심지어 돼도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시각,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조금 신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면요. 우한폐렴 관련주들은 다 예,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어요. 보이세요? 50은 대장주죠. 대장주죠. 조정 받을 거다 받고 기가 막히게 제가 그려둔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예, 보이시죠? 그래서 우한폐렴 관련주들 움직임을 한번 조금 말 그대로 그 반등 자리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분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여러분들 기생충 엄청 뜨겁게 달궜잖아요. 예, 그래서 바른손 이엔에이 이어고 오늘 분석을 드릴 건데 바른손 이엔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죽은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도 그랬듯이 바른손으로 그때 아마 제가 분석을 많이 드렸을 텐데 아 이거 다 지워졌네. 예, 바른손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게 되면 예, 한 5,000원 이탈 없으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여기 이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4,5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제전 영상 보세요. 제가 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움직임 예측한 게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저희는 바른손 ENA 분석을 드릴 거고 얘는 어찌 됐든 바른손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세가 나와줬어요. 이것도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는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먹었으면 됐잖아. 예,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뭐 얼마를 더 먹으려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수익 실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안 보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번에 기생충으로 인한 게 12월 달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바운드 E&E가 기생충에 넣었긴 하지만 아직 반영이 18년, 19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20년도로 넘어갈 것 같고, 다만 뉴스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예, 추천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한성 네오텍입니다. 한성 네오텍. 자리 너무 좋아요. 원래 이거 오늘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좀 뭐한데, 저희 유료 회원한테 이거 매수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매수가를 드렸는데 안 사줬어요. 저는 좀 낮게 드리는 편이어서 예, 사지지 않았습니다. 얘도 마스크 사업 진출했다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보면은 마스크 여기 나온 게 없네. 뭐 이럴 줄 알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성 네오텍 방역용 마스크 사업 중국 진출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판매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사태와 그렇게 크게 뭐 하진 않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주요 고객사 BOE 비저녹스, 얘네가 주요 고객사래요. BOE는 큰 회사인데 방역용 마스크 1만 장 정도를 보냈대요. 한성의 기술력과 한성 네오텍의 중화권 영업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방역용 마스크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마스크 제조 공급 업체, 산업용 마스크 및 3D 입체 구조 고효율 방역용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1월 29일 오늘 떠서 여기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어찌됐든 얘는 제조마가 된 거예요. 제조마가 된 거고 차트도 바닥권에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가 기업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일 단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700원도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으로 추천들을 드립니다. 예. 근데 내일 보고 사세요. 여기서 머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 내일 시초에 한번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한성 네오텍 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한 폐렴 관련주로 다시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른손 E&A는 뉴스 오늘 흥미로운 게 하나 떠서 여기 HTS 뉴스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소유 주식수 변동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여기 보면 그래도 실적 추이가 나와 있어요. 19년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8년에 넷게임즈를 매각해서 단기 순이익이 많이 올랐었네. 예, 근데 2년 연속 잭팟 이렇게 돼 있죠. 게임사 매각에 기생충 투자까지 예, 누적 관객수 쭉 나와 있습니다. 영화 상영 등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하면 40%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른선이 챙기는 매출 기생충 이익 규모의 40%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바른손이 이제 대장이 아니라 바른손 E&A가 대장이 될 것 같은데 CJ E&A가 125억 규모의 기생충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영화 산업 부문에서 해외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넥슨 코리아의 넷게임즈 주식 470만 주를 주당 2,424원에 넘겼고 장부가 쭉쭉 돼 있고 다음 계획 쭉 돼 있고 결손금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 아니 그래서 뭐 언제라는 거야?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여러분? 아, 요새 눈이 안 보여. 루테니아도 뭐가 되나 왜 이래? 네, 영화 산업 부분에서 해외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었다. 아니 짓기가 안 됐네. 아, 제작비와 마케팅. 자, 한국투자증권 기생충 국내에서 약 860억,
매출 달성 이 중에서 215억 수준? 너무 적은데 해외 상영 수익은 아직 집계가 안 됐나 보네요. 매출액 2천억인데 이곳에서 40%를 얘네가 챙긴다고 하니까 이게 매출액으로 챙기네. 순이익이 아니라. 아 그러면 비용 다 제하고 나면 좀 더 줄어들겠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끼케봤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16억 이 정도니까 내년에 흑자 전환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야. 얘가 안 내려오고 이미 한번 내려왔죠. 지금 한 번 더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자, 요 뉴스 한번 볼게요. 요 뉴스. 여기 이제 바른손 ENA 뉴스가 보면 그래도 믿을 건 게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영화 산업이 그렇게 기생충이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엄청 크지는 않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국내가 215억이고 해외가 매출의 40% 해봤자 뭐 한 800억 정도면은 순이익은 그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게임이 그나마 게임은 900억씩 순이익이 터지는데 뭐 영화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생충이 이제 어느 정도 테마에서 조금 떨어져 나갔다 다른 테마를 붙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지금부터는 반등이 일단 오늘 한번 1차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반등이 많이 나와서 갔으면 50처럼 얘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더 가는 거야. 고점 뚫고 고점을 갱신했으니까 이렇게 못 가고 고점 못 뚫고 다시 2차 으더 터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하락 파동으로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예, 그거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 드렸고요. 그리고 수익 인증해진 분들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종목 분석 바른손 ENA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하고 좋아요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